여기 이 도로가 7번 국도입니다. 7번 국도.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, 이 건물이 예전에 휴게소였습니다. 휴게소. 예, 휴게소인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. 비어 있는 이유가 예전에 여기 그 오대산 쪽 7번 국도 이쪽으로 고속도로가 나기 전에는 길 옆에 장사하는 집들이 하루에 토종닭을 막 100마리, 200마리 팔았습니다. 그때 당시에. 그 여름이 되면 여기에 차들이 막 밀렸어요. 밀렸어. 서울처럼. 그 정도로 여기 이쪽으로 많이 내려왔었습니다. 도시에서. 그래, 내려오다가 이제 그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. 대관령 그 고속도로.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부터 차들이 줄어들었어요. 줄었어. 예, 그러니까 상권도 죽었고, 예전에 여름에는 이쪽 소금강 이쪽으로 민박 있잖아요. 민박. 그 허름한 옛날집 민박을 한우 저녁 두 사람, 세 사람 자는데 막 10만 원씩 받고 이랬어요. 10만 원 더 받는 집도 있었어. 아, 물론 그거는 이제 그 민박 세를 얻어갖고, 그렇게 한철 와서 장사하는 뭐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. 그런 영향도 있지만, 예. 그런데 고속도로가 나고 나니까 파리 날리잖아요. 파리. 그러니까 주유소도 안 되고 휴게소도 안 돼요. 그래갖고 이게 지금 뭔 유령 건물처럼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. 근데 건물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지었습니다.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. 탄탄하게 지었어요. 여기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쪽 오대산 쪽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엄청 춥잖아요.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아주 단단하게 야무지게 잘 지어야지. 예. 예전에 제가 여기 영업할 때, 뭐, 제 지인분들하고 가끔 들렸었거든요. 그때는 장사가 잘 됐었어요. 예,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. 그때. 근데 7번 국도 고속도로 생기고 나서는, 기왕 이렇게 됐습니다. 요거는 이제 휴게소, 건물 옆에 있는 부속 건물입니다. 부속 건물이고, 요게 본체입니다. 본체인데,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비운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. 오래돼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제 세월이 오래되니까 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? 그렇잖아요. 이 건물은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전뭐 자세히 내력은 모르니까 현재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. 마당에 풀이 그싹 세면으로 돼 있어 갖고 이게 무슨 꽃이지? 장미꽃인가? 장미꽃 같다. 빨간 게. 어? 뱀 조심. 뱀, 뱀. 장미 같아요. 장미 꽃이 예쁘네. 이 꽃이도 예쁘다.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가 저쪽 너머가 저쪽 너머 쪽이 소금강이 됩니다. 소금강. 이 건물은 시멘트 건물이고 워낙 탄탄하게 지은 건물이라 갖고 다른 용도로 충분히 조금만 손을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살짝 안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는 안 잠겨. 여기가 휴업중 이렇게 써놨고 여기 아마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. 옛날에 저는 여기 많이 놀러 왔었는데 화장실은 안 들어가 봤어요. 그리고 잠궈놨습니다. 여기서 보면 저기 앞산 저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놈엔 소금강이 되고 그리고 저기 어디 갔나 저 아득하게 보이는 저기 저 보이는 지금 저 너머 저기는 오대산 국립공원 월정사 예 그쪽이 됩니다. 저 희미하게 까마득히 보이는 너머 그러니까 그리 넘어가면 진국의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. 진국에
진국의 고개가 구룡령처럼 커브 같아요. 커브. 그래갖고 옛날엔 장롱면허분들은 잘 못댕겼는데 요즘은 길이 좋아갖고 뭐 충분히 다닙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 배가 한 척 있습니다.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. 근데 이런 조형물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혀 여기 산하고는 매치가 저기 어울리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뭘 갖다 놨어요. 배를. 배가 아니라 어떤 데는 가보면 무슨 열차도 갖다 놓은 데가 있더라고. 열차 산속에다가. 참 신기하죠. 배입니다. 이건 아마 사용하던 배 같습니다. 배선이라 그래야 되죠. 배선. 배선. 자동차들이 저렇게 쉥쉥 달려가고 있습니다. 마당이 뭐 휴게소니까 아마 당연히 넓겠지만 여기도 넓어요. 이렇게 보면 이게 층층나무인가? 층층나무. 달맞이꽃이 밤에 핀다는데 여기 이쪽 달맞이꽃은 어디에나 볼 수 있는 꽃이죠? 어디에서나. 칡넝쿨이 많아요. 여기는 칡. 지금 칡꽃이 피고 있습니다. 집이 아까워요. 아니 이게 소장수